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김창혜 작가의 안개늪 단편소설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이며 35살 노총각이 8살 적은 활발하고 풍만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고 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홀연히 아내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에게 감당하지 못할 빚을 떠안긴 채 아내는 헤쳐도 헤쳐도 끝이 없는 정글 속의 늪이었습니다. 안개 사욱한 바다였습니다. 두 아이와 남겨진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안개늪 지은이 김창혜. 거울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좋겠다. 거울이 온전히 여자들만의 전유물이었을 때 남자들은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형상화하며 살았을까?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처럼 물속에 비친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사내들은 상대편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도 그와 같으리라 짐작하고 살았을까? 그것도 아니면 굳이 용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남자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얼굴만 돌리면 사방에 붙어있는 거울이며 유리 속에 비친 내 몰골을 보는 것이 이제는 고문처럼 느껴진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에 전 듯한 얼굴빛을 숨기고 싶다. 남자들도 여자들처럼 화장품으로 분장을 하고 다닐 수 있다면 좋겠다. 흰머리가 점점 늘어간다. 이제 마흔을 넘었으니 새치라고 자신을 설득할 수도 없다. 혹자는 유전이었지 않느냐고 위로를 해준다. 아버지가 그랬지 않느냐고 젊어서부터 백발이셨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나 자신이 위로되어질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어머, 세월은 속일 수 없나 봐요. 이젠 나이가 들어 보이시네요. 그들의 말 속에 든 뜻을 내었지 모르겠는가. 선뜻 꺼내기 어려운 그런 심심찮은 인사를 이젠 피하고 싶다. 사람들의 대인 기피증이 이래서 생기는가 싶기도 하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새삼스레 만나는 게 두렵다. 100의 80은 어디가 아프냐고 병원 한번 가보셨어요? 라고 전혀 사심없는 사람의 관심이고 조언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은 듯 하루 종일 심란하고 우울하다. 아내는 변한 게 없다. 여전히 말이 많고 시끄럽고 완벽한 척 한다. 그런 억지스러움 또한 내게는 부담스러움이다. 아내는 핑크빛 원피스를 걸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자신은 섹시해 보이고 싶었는지 샤워를 한 조선 머리카락을 그대로 흘리고 있었다. 그녀가 즐겨 찾기에까지 넣어둔 성인 사이트의 야한 여자들의 포즈도 내겐 역겨운 뿐이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채널이 몇 개인지도 알 수 없지만 거기가 거기인 프로들이 넘어간다. 케이블 채널을 신청하면서도 아내는 제멋대로였다. 아내인 자신이나 나는 직장 생활에 바쁘고 아이들도 아직 어려 굳이 케이블 채널이 무슨 필요냐는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설치한 방송이다. 남들 다 설치하는 것을 우리만 안 하고 있으면 시대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내는 그런 TV를 거의 보지 않는다. 바쁜 탓도 있겠지만 컴퓨터가 훨씬 매력적이라는 설명이고 보면 아내가 5년을 넘게 그것도 자신과 8살 차이가 나는
자꾸만 늙어가는 남편이 나를 실증 내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인 것 같다. 오히려 부쩍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내게 만만한 게 TV였다. 심야 TV라는 게 주 시청층이 정해져 있어 프로그램 편성도 거기가 거기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내게 막상 풍등하고 뛰어든 그 바다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에 나는 잠시 당황스럽기도 했다. 물론 홈쇼핑 광고 방송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각종 스포츠 중계부터 추억의 영화까지 그런대로 볼거리 선택의 폭은 넓었다. 때로는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지만 아내는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일말의 미안한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는 듯도 보였다. 아내는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만 채워지면 그런대로 만족하는 단세포적인 여자였다. 아내와 나의 시각차가 크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35살의 노총각으로 주위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관심 속에 내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던 그때 아내는 나를 선택해 주었다. 허벅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긴 부츠를 신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나름대로 세련되어 보였던 그녀는 첫 만남부터 아주 대담했다. 학교에서 마주치는 교사들의 차림이나 성품들이 대개 판에 박은 듯 모범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 젖어있던 내게 그녀는 상큼한 신선함이었다. 솔직했고 통통 튀었다. 술 한잔 하실래요? 첫 만남에서 술을 같이 마신 여자, 미로 게임을 했던 여자, 성인 남녀가 그것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겉으로 보기에는 중년인 사람들이 처음 만나 게임을 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 여자의 자유는 나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30 고개를 넘어오면서 조금의 벗어남도 허락하지 못했던 나의 일상으로 그녀는 너무나 당당하게 들어와 자리를 잡아버렸다. 내가 그 미로 속에서 길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찾아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게임의 벌칙으로 나는 그녀의 키스를 받았다. 가슴이 천둥 소리를 내며 다가온 그녀의 입술에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었다. 미로 속을 헤매는 것만큼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나를 그녀에게 맡겨보기로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그녀는 의도적으로 나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이끌었다. 명목이야 쇼핑했던 짐을 들어달라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눈치 없는 나도 알고 있었다. 첫 키스의 여운이었을까? 그녀의 방에서 나는 라벤더 향기 때문이었을까? 마당을 돌아 뒤뜰에 창고처럼 붙어있는 그녀의 침실은 보라색 커튼으로 농염한 분위기가 풍겨났다. 그녀가 젖은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녀의 풍만한 가슴에 얼굴을 묻혔을 때 그녀의 입술이 다시 내게 다가왔다. 그 은근한 숨결은 마약이었다. 나도 그녀도 서로를 놓을 수가 없었다. 35살에 비로소 나는 남자가 되었다. 결혼은 너무나 순조로웠다. 지금까지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할 만큼 나는 여자에게 자신감이 생겼다. 여자들 앞에만 서면 입이 얼어붙고 몸이 뻣뻣해지던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자는 전생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자신이 없던 내게 자신감을 심어준 여자. 나는 충분히 감격해하며 감사했다. 35년을 기다린 대가가 이런 것인가 싶었다. 마침 시골에 혼자 사시던 어머니가 몸이 편찮아 내게로 오셨다.
당연히 간병인이 필요했고 그녀는 망설임도 없이 내가 사는 아파트로 짐을 옮겼다. 어머니를 간호하며 결혼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마움이었다.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랬지만 나 자신에게도 그녀는 급했다. 여자를 몰랐을 때와는 달리 혼자 지내야 하는 밤이 너무나 길었다. 그런 내 마음을 헤아리고 그녀가 내게 온 것이었다. 어느 일에나 양면성은 있는 법이라고 주위 사람들의 우려를 일축시키며 나는 나의 선택을 정당화시켰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는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형편상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싶은 심정이었으리라. 그녀는 완벽한 여자였다. 쾌활해서 어느 모임이든 분위기를 이끌 줄 알았고 내 가족, 특히 건강하지 못한 어머니를 위한 배려에는 감격할 만큼 지극정성을 보였다. TV를 껐다. 도사리고 있던 어두움이 방 안을 덮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소슬한 거실 유리창으로 화단에 심어진 대추나무가 춤을 추고 있었다. 집이 높은 곳에 있으므로 누리는 혜택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가. 늦은 시간임에도 꾸물거리며 이어지는 뱀의 꼬리 같은 자동차의 움직임과 현란한 네온 사인의 불빛이 잠들지 못함의 동요애를 느끼게 하고 있었대. 이 도시는 얼마만큼 채워져야 잠들 수 있을까. 텅텅 비어버린 껍질 위를 어릿광대가 외줄을 타듯 위태롭게 건너고 있음을 저 도시는 알고 있을까. 밤의 상념은 모든 게 불안하고 부정적인 것들 뿐이었다. 아흘의 달림마저도 잠자리에 들어가 버린 이 시간에 저들이 저토록 잠 못 들고 이 거리를 헤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그런 것도 요사에 느낀 사실이었다. 도시가 영원히 깨어있다는 것을, 도시가 휴식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예상과는 달리 여자는 수수했다. 감색 슈트 밑에 다림질이 잘 된 바지를 입고 짧은 커트머리의 여자는 긴 목에 낙엽빛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한동안 그런 차림으로 출근하는 아내를 안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었다. 조금 늦었습니다. 나의 변명에 탁자 위의 컵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추며 여자의 고개가 세워졌다. 미소가 잠깐 스쳤다고 느꼈지만 까딱하는 고갯짓에 묻혀버렸다. 먼저 오셔서 기다려주는 고객은 아직 만나지 못했거든요. 예의 바른 여자의 말에 반감이 들었다. 언제부터 내가 그녀의 고객이 되어 있었던가. 처음 보는 이 여자는 내게 무엇을 얻어가려는 걸까. 여자의 눈가에 잠깐 안도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며 나는 또다시 그녀의 벽을 느껴야 했다. 저는 기다려달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서질 않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말끝은 흐렸지만 여자는 당당했다. 의지라고요? 이 상황에서 의지로 해결된다면 굳이 이런 자리가 왜 필요하지요? 짜증스러웠다. 여자의 당당함에 이성을 잃어가는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저항이 그런 짜증으로 표현되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수를 두던데요. 이혼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그건 물음이 아니라 저항이었고 결정이었다. 여자에게 함몰되어가는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 같은. 다 알아보셨지 않나요? 사람을 많이 상대해본 여자 특유의 냉철함이 몸에 밴
그녀와의 이런 사리가 소모전쯤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일말의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슨 해결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대환대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증만 서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수수료가 들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보증인도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빈정거림이었다.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을 들어보기 위한. 여자는 그냥 말없이 웃었다. 여자의 웃음의 의미를 나는 부숴버리고 싶었다. 여자를 두고 카페를 나왔다. 녹차 한 잔을 채 마시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여자의 선고를 들으며 나는 나의 경솔함을 후회해야 했다. 여자에게 확신만을 준 꼴이 되어버렸다. 추웠다. 아직은 가을의 끝자락이라 추위는 없었는데도 한기가 느껴졌다. 매일 걸어다녔던 도로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어려움 앞에서 고민해야 하나?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서성이는 얼굴들이 참으로 낯설다. 버스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으로 사라질 줄 알았다. 다시는 그때 그 궁상스러운 처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그런 내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리라고 생각이나 했었던가. 이제는 탄탄대로만 놓여 있을 줄 알았다. 6년 동안 타던 프라이드를 교체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장가를 잘 가 안팎으로 불어 좋은 차를 타서 좋겠다고 부러워했다. 나는 그런 부추김에 얼마나 흐뭇해했던가. 그때 아내는 무슨 생각으로 차를 바꾸겠다는 나를 말리지 않았을까. 분명 목숨 걸고 말렸어야 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말리는 게 정상적인 아내들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아내는 말리기는커녕 퇴직금 대출까지 받게 해서 기어이 9인승 레저용 승합차를 사게 했다. 큰 차를 타고 다니니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다닐 수도 있어 차는 역시 큰 차를 타야 한다고 얼마나 좋아했던가. 돌이켜보면 그것도 일종의 전시용이었던가 싶기도 했다. 버스 안에 나와 같은 연배의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한쪽 어깨가 무너질 듯 힘겹게 가방을 둘러맨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올랐다가 내리고 또 다른 아이들이 오르고 그런 반복적인 풍경이 이어졌다. 허리가 직각으로 굽은 노파가 까만 비닐봉지를 흔들면서 안쪽 의자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앉아있던 아이들이 덤덤한 표정으로 자리를 양보했다. 사위어 가는 햇살이 버스 안으로 투영되어 들어왔다.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도 않았다. 종점입니다. 굵은 남자 목소리에 눈을 떴다. 내려야 할 곳을 두 정거장이나 지났다. 내려야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이 목적지가 여기인 것처럼. 불과 두 정거장인데 나는 이곳을 한 번이나 와 보았던가. 종점이라는 곳은 나와는 무관한 곳이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분노로 의문으로 온몸을 떨며 생각했다. 사태의 심각함을 알았던 것은 꼭 한 달 전이었다. 아내는 직장에서 2박 3일 동안 서울로 연수교육을 간다고 했다. 아내는 새벽밥을 해서 가족의 아침을 챙겼고 출근 인사까지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무런 낌새를 느끼지 못한 것이 아내의 연기력이 뛰어난 것인지 내가 눈치가 없었던 것인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연락 두절. 그날 오후 1시부터 아내의 휴대폰은 응답이 없었다. 사정이 생겼겠지. 그런 위안도 잠시. 다음날 회사에서 연수교육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대답에
나는 불길함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루 이틀 사흘 그런 소바심 치던 날이 천년의 시공처럼 느껴졌다. 5일째 되던 날 초췌한 몰골로 돌아온 아내에게서 들은 그 청천벽력과 같은 고백. 꿈일 것이다.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리라. 나는 그렇게 나를 세뇌시켰다. 울며 절망하는 아내를 위로해야 했다. 그것이 진심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인 것만 같았다. 어떤 책망도 추궁도 할 수 없도록 이미 꽉 막혀서 버린 상황이 오히려 웃게 만들었다. 허탈한 웃음이 집안을 흔들었다. 과연 그 많은 돈을 내 평생 만져볼 수나 있을까? 고등학교 교사의 월급으로 그 돈의 이자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단 한 번도 독촉상이나 대출이자 고지서를 받아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인터넷 뱅킹으로 하는 거래도 있고 주소지를 옮기는 방법도 있다고 아내는 친절하게 말을 해 주었다. 미칠 수 있는 일이었다. 충분히 나는 미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소식을 듣고 힐끔거리며 내 눈치를 살피는 동료들이나 가족들의 눈길을 피하고 싶었다. 아내와 결혼을 결정했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조언을 해 주었었다. 내가 보는 관점과 결혼을 해서 살아온 선배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다. 좀 튀어 보이긴 하지만 개성으로 보면 좋은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평범하고 소심하기에 아내는 나와 반대인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여겼다. 부부란 한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다. 심정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동감을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문제가 아주 사소하게 느껴져 오히려 나의 결혼을 반대하는 그들이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했었다. 대책도 없이 말로만 조언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위선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보다는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가치관이 문제일 거라 생각했다. 처음엔 다 그런 거야. 교무주임은 현기증 나도록 행복하기만 한 나를 보고 선배로서의 충고를 했지만 내게 그 말이 더 이상했다. 그들은 감추어져 있는 아내의 장점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아내의 자유분방한 모습만으로 미리 아내를 판단하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내는 나를 침몰시키는 파도 같은 여자였다. 나는 가정이라는 바다에 완전히 잠겼다. 유선이라고는 쓰러져가는 시골집 한 채와 산빛 아래 누워있는 척박한 밭 700평이 전부였던 내게 동생들은 짐이었다. 큰아들이라는 막강한 책임감으로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한 내게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동생 현철은 가시처럼 항상 목에 걸려 있었다. 나머지 두 동생들이야 아직은 학생이기에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었지만 현철은 이미 세상에 너무나 비관적이었다.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폭력의 사기에 교도소도 몇 번 다녀올 만큼 찌들어 있었다. 아내한테만큼은 숨기고픈 부끄러운 가족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동생을 감싸 안아주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불심 검문에 연행된 동생을 나는 외면했지만 아내는 그런 현철을 찾아 경찰서로 유치장으로 분주하게 다녔다. 피해자를 만나 보증을 서주고 합의서도 받아와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직 우유병을 물고 있는 아이를 업고 만삭인 아내는 검사 앞에서 눈물바람으로 매달렸다고 들었다. 전과가 있었고 죄질이 나쁘다는 검사의 소견에도 아내는 막무가내로
시동생을 위한 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영락없는 손 안악의 찌든 살림으로 보였던 아내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동생은 가벼운 벌금을 물고 석방이 되었고 나는 아내에게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다. 어쩌면 아내는 천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나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아내는 너무나 능숙하게 처리해 내었다. 나는 스스로 너무나 세상을 모르고 살아왔음에 아내가 위대해 보이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족쇄가 될 줄도 모르고 아내가 일을 해야겠다고 했다. 마음으로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내 월급으로 동생들의 학비며 고향의 어머니 용돈에 현철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활부금까지 생활이 빠듯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아내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었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일이 아닌 이상 결혼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때 목숨 걸고 말리지 못함을 이제야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내는 화장품 방문 판매에 학습지 판매에 보험 설계까지 영업이라는 이름으로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자연히 열심히 산다는 격려보다는 너무 극성이 아니냐는 소리도 들려왔고 짜증스러워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내 친구들에서부터 주위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노골적으로 아내나 나를 부담스러워하며 피하는 이들도 있을 만큼 아내는 적극적이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영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만 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어려운 사람 조금 도와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아내는 매사를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렸다. 3년이었다. 그런 기간이 생활이 안정되는가 싶었다. 빚도 어느 정도 청산되었고 동생들도 졸업을 했고 당연히 내 연봉도 올랐다. 아들, 딸 구색도 갖추어 완벽한 가정의 요건이 되어진 것이다. 이제 이 사람이 하고픈 거 하게 하며 살게 해야지. 그렇게 고생한 아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 나의 입이 방정이었을까. 그렇게 말하고 석 달 만이었다. 내 삶의 실타래가 이렇듯 헝클어져 버릴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아세요, 한 선생님? 처제도 이혼했다는 거? 서무실 미서정의 얘기는 나를 설득하는 말로 들렸다. 너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겨우 몇천만 원밖에 쓰지 않는 그들도 이혼했는데 억 단위의 빚을 지고 어떻게 헤쳐가려냐는 염려에서 하는 말이었다. 카드 회사가 그렇게 많다는 것에 나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다. 교사라는 직업이 그토록 신용이 좋은 직업이었던가. 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워지게 할 수는 없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의 조언도 내게는 공허했다. 아내 이름으로 대출된 돈에 대한 책임을 지지 말라는 건 아내와 이혼이 전제되었을 때나 가능한 얘기 아닌가. 그런데 나는 절대로 아내와 이혼할 수는 없었다. 아내가 진 빚이기에 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 가장이 실직을 하고 나서 아내에게 이혼당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나는 얼마나 많이 그 여자를 속물이라고 흥분해하며 분노했던가. 좋을 때 안정적일 때에는 오히려 약간의 소홀함도 이해할 수 있지만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같이 하기 위해서 맺어지는 것이 부부의 연일 터였다. 한 달 월급이 몽땅 이자로 들어갔지만 부족했다. 갈 곳이 없었다. 내 집이 어디인지, 내 아내가 누구인지 머릿속이 윙윙 벌이 우는 소리로 가득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지옥일 것이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지칠 것이라는 것을 불보듯 뻔하다. 지금은 가급적 아내와 눈을 맞추고 싶지 않다. 아내가 두려웠다. 아내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도 즐기면서 살았지 않느냐고. 남들 여관 가서 잘 때 우리는 호텔에 가서 잤고 남들 돼지고기 먹을 때 우린 불고기 먹었지 않느냐고. 계절 따라 새로 사준 옷들 당신 얼마나 잘 입고 다녔느냐고. 그것에 나는 설득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남자임을 나도 아내도 알고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흰 봉투가 있었다. 사직서. 볼펜에서 잉크가 뭉쳐나왔다.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한 손으로 봉투를 구겨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좀 더 신중해지자. 무표정한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계단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수업이 끝나 한반 아이들이 다 그 계단을 통과해 나가야 내가 올라갈 수 있었다. 잠깐이지만 비상시에 이 좁은 계단으로 저 아이들이 어떻게 대피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염려가 되었다. 글쎄요, 인기 과목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학원 강사로 뛰면 수입이 훨씬 괜찮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입시학원에서도 나의 전공은 별 인기가 없다고 했다. 허긴 특수학교가 아니라면 선택 과목인 기술에 누가 신경을 쓰겠는가. 사방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길을 찾을 수가 없다. 내 집으로 가는 방향이 어디던가. 안개는 그저 자욱한 수증기의 일종으로만 알고 있었다. 어찌 생각해보면 낭만적인 배경을 그릴 때 쓰이기도 하지 않는가. 유행가 가사처럼 멀쩡하게 맑은 날도 아침에 일어나면 앞을 분간할 수도 없을 만큼 짙은 눈무에 갇혀버리곤 했던 아내의 친정집을 찾아가는 날은 항상 그런 막막함을 느껴야 했다. 나는 처음으로 안개가 무섭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날 나를 에워싸던 안개는 살아있었다. 국도변에 그려진 노란 실선조차도 보이지 않고 어디가 낭떠러질지 알 수도 없는 채 차를 몰았다. 헤쳐도 헤쳐도 떡 버티고 비껴주지 않고 가로막고 서있던 안갯길을 밀고 밤새 달렸다. 길 아래로 대나무 군락이 있었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대나무들의 몸짓은 소름이 끼치도록 공포를 가져다 주곤 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움이 나를 휩싸고 돈다. 그때 그 안개처럼 아내가 써두고 간 편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답게 메일로 보낸 아내의 편지. 당신의 냉담함이 살뜰리게 처참했어요. 이제 당신을 떠납니다.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짧은 몇 줄의 글이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아내는 옷도 미리 한 벌씩 빼돌려 놓았던 듯 옷장 안에는 아내의 옷이 없었다. 아이들이 살찌워둔 돼지 저금통을 무참하게 살인해서 챙겨가버린 여자가 5년 동안 살비비고 살던 내 아내의 실체였다. 아이들의 칭얼거림이 불같은 화로 폭발할 것 같았다. 전화벨 소리는 단 한 시간도 참지를 못하고 울려댔다. 사모님께서 차를 한 대 사셨거든요. 차라니, 내가 타고 다니던 중형차 외에 무슨 차가 또 있었던가. 그마저도 일이 터지면서 처분해버리고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았던가 말이다. 할부금은 사모님이 맡으시기로 하고 다시 중고차로 되팔았습니다. 현금을 유용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런 것은 여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남자가 있었겠지 않느냐고.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남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외박을 했어도 교육 때문이었고 수상한 전화나 행동도 없었다. 한 번도 나를 거부하지 않았던 여자였다. 근래에 오히려 내 마음이 얼어있어 아내를 멀리한 것은 내 쪽이었다. 그러고 보니 아내와 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 꽤 오래되었다. 그것은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었다. 아내 앞으로 있던 카드빚을 내 이름으로 대환받은 것이 큰 실수라는 것을 금세 뼈저리게 후회로 느껴야 했다. 대범한 척 아내를 감싸주는 척 포용력을 뽐냈던 나의 만용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이제야 가슴을 치게 했다.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온 빚, 얼마나 많은 충고들이 있었던가, 얼마나 많은 조언들이 있었던가. 남의 일이니까 말을 쉽게 한다고, 나는 그렇게 비겁한 가상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고숨을 쳤던 나의 고집이 부끄러웠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석 달쯤 후에 걸려온 전화는 나를 더 미치게 했다. XX 카드 삽니다. 마감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결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400만 원이나 손해를 보면서도 부득이 팔아야 했던 차였다. 아직 차를 사면서 대출한 퇴직금 대출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나는 그 차를 팔지 않을 수가 없었다. 차를 처분한 돈과 지금까지 붓고 있던 적금이며 보험을 몽땅 해약해서 아내 손에 들려 은행으로 보냈다. 분명 아내는 갚았다고 했었다. 같이 다니면서 해결해야지. 어떻게 일 처리를 그렇게 해? 아내가 학교까지 찾아와 돈을 받아가던 날 한심스러워하던 교무주임의 충고를 흘려들었다. 나는 끝까지 아내를 믿고 싶었다. 아니, 내가 끝까지 당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만용이었으리라. 이렇게 가슴을 치며 후회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아내는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미련 없이 훌훌 떠나버렸다. 아내가 곁에 누워있어도 발기되지 않던 나의 남성이 아내가 떠나버린 지금 불끈불끈 운동을 한다. 몸살이 처지게 밉고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하건만 밤마다 찾아오는 육체의 정욕은 감당되어지지 않는다. 아내의 풍만함이 나를 짓누르는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 아내는 헤쳐도 헤쳐도 끝이 없는 정글 속의 늪이었다. 또는 안개 자욱한 바다였다. 어느 공익 광고였던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흥청거리며 모든 것을 카드로 결제하던 남자가 마지막 그 빈 껍데기뿐인 지갑을 움켜쥐고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장면을 보며 나는 한심하게도 그 늪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것이 궁금했었다. 우유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밀가루를 풀었을까? 참으로 많은 양의 밀가루나 우유가 필요했겠구나. 어찌 보면 떠먹는 요구르트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다. 아, 쉬고 싶다. 숨도 쉬지 않고 생각도 멈추고. 안개늪 잘 들어보셨습니까? 굳이 소설이 아니어도 세상에는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흥청거리며 낭비를 하고 감당하지 못할 빚에 시달리면서 아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겼을까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있듯이 결혼 전에 남자가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직서를 쓰지 않아 다행입니다. 직장이 있으니 어쨌든 아이들과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